액션. 이 영상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마 어반 DK가 매우 매우 좋아할 것 같네요. 보고 계신가요, 차장님? 자, 이거는 우리 미국 하울에서도 말했는데 뉴욕에서 어반 DK가 이 바이스라는 립스틱을 100개를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런칭 행사로 각 나라에서 뷰티 인플루언서들을 초청을 해서 파티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엄청난 세 분을 만났죠. 네 분을 만났죠. 일단 어반 디케이 모델이었던 루비 로즈 실제로 만났는데 그냥 연예인이더라고요. 얼굴 되게 작고 되게 말랐고 인형 그냥 인형이었어요. 인형. 그리고 매니 메이크업 아티스트랑 제프리 스타 그리고 패트릭 스타. 제 인스타에 가면 인증샷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반 디케이의 100개 바이스 립스틱을 한번 하나하나 발라볼 건데요. 오늘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정말 제 입술이 남아나지 않으니 전신을 사용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무거워요. 제가 이거 외국에서 갖고 온다고 가방에 아무것도 못 넣었어요. 캐리어 하나 더 샀잖아요. 일단은 순서는 지금 랜덤이에요. 한번 써니랑 브이앱 하면서 뜯어봤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발라보도록 할까요? 입술에 바르면 내 입술 완전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손등 발색으로 보여드리죠. 몸 발색. 첫 번째는 즈즈 컬러예요. 이게 그 뭐지? 텍스처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크림이랑 매트도 있고 세미 매트도 있고 촉촉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일단 즈즈는 이런 색입니다. 약간 푸시아 핑크에서 약간 한 단계 기운 뺀 푸시아 핑크입니다.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색깔. 근데 약간 라뮤꺼 언니가 좋아할 것 같네요. 백 중에 한 개 했어요. What? 백 중에 한 개. 두 번째는 슬로우 번. 오, 되게 맥의 모란지가 생각나는 그런 색깔이네요. 서서히 타오르는 분노. 서서히 타오르는 분노. 색깔은 맥 모란지 다홍 색깔. 잘 안 보이세요? 예쁘죠? 세 번째는 트위치. 오, 보라색이에요. 이거 곽토리 색깔이야. 곽토리색. 어. 지금 발라면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 좋은데요? 트위치였습니다. 자, 다음 컬러도 보라색이네요. 이거는 팬다모니엄이랑 팬다모니엄 그때 있었어. 이건 메가 매트예요. 메가 매트는 정말 매트. 우와, 진짜 예뻐. 색깔 봐, 진짜 예뻐요. 이거 약간 주변이 약간 금색이 코팅돼 있고 안에는 완전 메가 매트 보라색이에요. 또 발라보고 싶었어. 진짜 예뻐. 지옥이네. 와, 이건 진짜 한번 밖에 바르고 나가고 싶다. 마음에 드네요. 팬다모니움. 다음 색깔은 베놈입니다. 베놈은 독이란 뜻이죠. 오, 독이다. 보이시나요? 이런 자주 색깔이에요. 자주 색깔. 예쁘다. 자, 다음 색깔은 크랭크. 크랭크 뭔가요? 크랭크. 괴짜. 괴짜. 이건 좀 내 거네. 오. 와, 내가 좋아하는 립스틱은 다 약간 금테가 둘러져 있어. 괴짜입니다. 와, 이것도 이게. 이거 다시 사러 갈 거야. 아, 왜 부러져? 크랭크. 괴짜. 부러졌습니다. 색깔은 굉장히 메가 매트. 광택이 하나도 없는 자주색이요. 마젠타 색깔. 다음 색깔은 모시피트입니다. 조금만 꺼내야지. 와, 이거 색깔 예쁘다. 이거 되게 여태까지 못 본 색깔인 것 같아요. 약간 자주색인데 채도가 되게 낮은 자주색이에요. 발라보죠. 하,
스크린 타입이지? 진짜 쎄다. 모시피트 어때? 색깔? 약간 스모키 현아 메이크업 이런 거에 잘 어울릴 것 같다. 자 다음 어디 가세요? 다음은 질테드. 애인을 버리다. 애인을 버린 게 질테드야? 네. 얘는 아까 그 뿌른 뿜질른 립스틱보다 조금 더 핑크가 많이 도네요. 이것도 예쁜데요? 근데 전 별로 안 좋아했구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Firebird. 불사조? 아 이거 좀 비슷한 계열이네. 얘는 조금 더 핑크로 갔어. 보이세요? 다 어반디케이스럽네요. 너무나. 다음 색깔은 After Dark Comfort Matte. 이렇게 하지. 어? 이거 진짜 예쁘다. 컴포트 매트라 그런가? 이런 색? 마젠타색? 다 비슷해. 너무 비슷한 게 위에 나열돼 있네. 그 다음에 Jawbreaker 메가 매트입니다. 우와 메가 매트. 아 이게 메가 매트라서 너무나 뻑뻑해서 부러졌구나. 아까 되게 슬프다. 글쎄 아까 판다모니엄보다 조금 더 진해요. 조금 더 매트해요. 이건 뭐야? Frenemy? Frenemy? 이렇게 떠요. 핫핑크예요. 완전 핫핑크. 어 다음은 되게 페일한데요. PDA 뭐죠? 어 이거 이쁘다. 어 이거 약간 한국에서 인기 좋을 것 같은 약간 채도 살짝 다운된 핑크예요. 발라볼까요? 안 되겠네. 저는 안 되겠어요. 이 색깔 저 거 아니에요. 사이코. 나의 색깔이야. 약간 맥에 릴렐리시 레드랑 비슷한 느낌? 릴렐리시 레드가 조금 더 레드인가? 딱 눈화장 좀 연하게 하고 이거 포인트 바르면 이쁘겠다. 우와 약간 펄도 들어있네? 약간 블루펄이 들어있어. 블루펄 사이코네. 다음 거 크러쉬. 그걸 크러쉬할 때 크러쉬인가봐요. 우와 완전 핵핑크 진짜. 이거보다 더 이거 좀 매트한 크림 타입이네요. 크림 타입 매트한 게 아니고 이건 별로 바르고 싶지 않네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 되게 좋아할 것 같은 색깔 요것입니다. 자 이제 한 줄이 끝났어요. 다음 색깔은 안 할게 뭐였지? 안 하는데? 안 할게 뭔가요? 무정부 상태. 아 무정부 상태? 안 할게 맞아. 우리 수능 지문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 색깔 역시 핑크. 어 근데 이거 되게 쉬어다. 이건 그 다음에 Backtalk. 이게 뒷땅인 것 같은데 뒷땅 까다 할 때. 드디어 나의 색깔이 오셨다. 어 이거 제 건데요? 죄송한데 제가 뒷땅을 좀 보이세요? 이거 제 거네요. 오늘 제 립은 막 거의 사망 상태에 이르릴 것 같은 제가 좋아하는 누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건 약간 팬덤이랑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약간 어? 내 입술 색인데 그냥? 너무 할머니 같다. 그쵸? 다음은 파란색. 히로인입니다. 파란색이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다른 아이가 나왔어요. 이름은 히로인. 저는 여주인공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Doubt. 의심이란 뜻이네요. 완전 의심스러운 색깔인데요 정말. 완전 빨간색. 다음은 빅뱅. 근데 제가 아쉽게도 이걸 저번에 발색을 해봤거든요. 후졌어요. 어떻게 빅뱅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죄송해요. 욕해서. 매니큐어인 줄 알았어요. 매니큐어 보이세요? 빅뱅은 안 돼요. 빅뱅은 진짜 색깔이 이거 루비로즈가 모델로 컷을 발랐는데 루비로즈만 어울리는 색깔이에요. 다음은 714. 완전 빨강이에요. 우와 이거 메가 매트구나. 이거보다 더 차가운 빨강이네요. 메가 매트 색깔. 그 다음에 노텔 노텔 모텔. 와 노텔 모텔에서는 이런 립을 발라야 하나요? 얘는 약간 크림 타입이고요. 색깔 비슷하네요 얘랑. 보이세요? 노텔 모텔입니다. 차가운 빨간색이에요. 다음 컬러는 산코? 산코 뭐야? 이거 빨간색이네. 마음에 안 들어. 이상해. 다음은 Bad Blood. 나쁜 피입니다. 이거는 컴포트 매트 타입이고요. 되게 지금 진하네요. 여태까지 바른 것 중에. 다음은 F-Bomb. 아 이것도 빨간색인데. 다 빨간색 아니야? 다 빨간색인데? 다 똑같지 않아? 다음은 Sheer F-Bomb. 시어 타입의 F-봄입니다. 어, 내 다리 너무 징그럽게 나오는 거 아니지? 그래? 그럼 날씬하게 나오니? 다음은 Gash. Gash 뭐였지? Gash? Gash.
캐시! 캐시! 캐시요 캐시! 다 편집해주세요. 반응 마음에 드네요. 깊은 상처처럼 되게 깊은 상처 색깔이네요. 다음은 Mr. Mia Wallace. Mrs. Mia Wallace입니다. 되게 진해요. 이것도 예쁜데요? 되게? 이게 제일 예쁘다, 레드 중에. 캐시는 죽은 피색이고 미아 미세스는 이 색깔이네요. 다음은 알파입니다. 알파는 알파. 이건 약간 핑크인데? 이거 좀 한국인들 좋아할 것 같은데? 얘 이쁘네요. 알파. 알파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제 스타일 아니지만 여러분들 좋아할 것 같아요. 다음은 쿨. 되게 심각한 상태죠, 쿨. 이제 누드가 슬슬 등장한 것 같은데 누드는 어느 쪽에 발색을 해야 되나? 이쪽에 해볼까요? 누드. 이거는 되게 맘에 안 들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진로. 예쁜데? 빨강인데 되게 예쁜 빨강이야. 진로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사람 이름인가? 되게 열성적인 사람. 차분해요. 근데 색깔이 제가 느끼기엔 차분합니다. 다음 색깔은 틸트. 이거 예뻤어. 세림이가 예뻤다 그랬어. 자, 틸트 예쁘죠? 틸트 색깔 약간 코랄 오렌지예요. 코랄 오렌지. 근데 제 스타일 아니에요. 다음은 템퍼. 이거는 고추장색이네. 곽토리가 좋아할 것 같아. 성질. 곽토리 성질. 그 다음에 스파이더 웹. 거미줄이라는 거네요. 진짜 빨개. 진짜 빨개요. 보이세요? 진짜 빨개. 다음은 록스터디. 이거 내 스타일 아니에요. 그냥 빨간색이에요. 다음은 프레이드. 쉬어 타입이네요. 저는 쉬어 타입. 근데 이거 좀 자연스러울 것 같다. 프레이드. 다음은 스니치. 스니치도 뭐 있었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이거 완전 흰색 거의 가까워요. 자, 다음 색깔은 드디어 올게 왔어요. 나오셨어요? 드디어 올게 왔어요. 나오셨어요? 드디어 올게 왔는데 69번입니다! 69번?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게요. 69번 빨리 발색을 해보죠. 여기 빨리 피해야 되니까. 69 발색해볼게요. 빨간색이고요. 넘어갈게요. 다음 색깔 트라이스트? 트라이스트? 이거 예쁜데 색깔 좀? T-R-Y-S-T 뭐예요? 밀회. 밀회였습니다. 다음은 원더랜드. 꿈의 나라인가요? 원더랜드는 핑크빛이 많이 들어간 진한 레드입니다. 제 스타일 아니네요.